필요한 거고, 그 다음에 원래 제가 또 워낙에 먹는 시리얼도 좋아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또뭐 예를 들면 쉬즈웨어 뭐 이런 뜻도 있고, 어쨌든 그래서 지코랑 같이 한 노래 쉬즈웨어도 살짝 들려드릴게요. 시리얼 먹으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여기까지. 아무튼 이 메이플 스토리 아쿠아리움이 생각난 이 시리얼은, 네, 시리얼도 스테이튠드 형이 프로듀싱한 노래고요. 이번에는 사실 이번 원더로스트 EP 앨범은 제가 뭔가 비트 메이킹에 많이 이렇게 참여하지 않았어요. 일부러 조금 더 뭔가 멜로디랑 가사에 좀 더 집중하고 약간 좀 그러고 싶었던 게 있었고요. 그리고 일단 뭔가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여러 가지 여러 뮤지션들의 에너지나 이런 것들에 좀 중점을 둬가지고, 어쨌든 다음 노래는 이제 4번 트랙 뭐가 보여라는 노래고요. Close Your Eyes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있고, 그 다음에 후디 누나랑 같이 했어요. 후디 누나랑 어떻게 보면은 처음 같이 작업하게 된 건데 굉장히 저한테는 또 의미가 있는 노래고, 이 노래도 그 아까 엔돌핀을 만든 Haven't Seen You라는 프로듀서가 프로듀싱한 노래고, 후디 누나랑 저의 그런 하모니를 잘 들어보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은 그런 노래예요. 이 노래도 들려드릴게요. 노래는 진짜 약간 이어폰이나 크게 들으면 진짜 신나요. 좋아요.
너무 많이 들려준 것 같긴 하지만, 왜냐면은 이 노래를 이제 작업할 때, 이럴 때 굉장히 제 주변에 제 최측근들이 굉장히 조금 힘든 그런 시기들을 많이 보내고 그랬었어요.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뭐 최근에 얼마 전에 저의 어떤 이 내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회복하고 내면의 어떤 그런 어두운 부분들을 많이 회복하고 뭐 매사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자존감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좀 좋은 그런 시기들을 보내고 있었던 와중에 제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나한테 하는 얘기, 너한테 하는 얘기, 우리한테 하는 얘기 뭐 이런 가사를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. 그래서 후디 누나랑도 작업할 때 이제 후디 누나도 조금 그런 뭐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되게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겪게 되니까 후디 누나도 이 노래 가사 쓰고 하면서 많이 스스로한테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베개에 누웠을 때 눈을 감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기도 했고, 그리고 결론은 어쨌든 우리는 계속 열심히 살아갈 거고, 좋은 미래들이 있을 거니까, 네, 유병헌 씨와 함께 작업을 한 노랜데, 그리고 이제 프로듀싱은 밀리기 했고요. 내 동생. 왜 류냐, 제목이. 별뜻 없어요, 사실. 의미 부여를 하자면은 밑도 끝도 없긴 하지만, 사실 요즘에 뭐, 리을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. 막 린정, 뭐. 그리고 료섭이라고 맨날 이제 불러줬었는데, 료섭이라고 부르다가 이제 나중에는 류라고 부르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류. 뭔가 어감이 좋고, 약간 되게 캐치하게 이거를 노래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다 해서 만든 노래입니다. 저는 듣게 될 건데 뭐 이걸 굳이 뭐 조금 들려주고 뭐 그런 게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? 다 들려주고 싶어요 그냥. 사실
아무튼 이 말밍 타이거의 병원님과 시피카 누나와 진짜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요? 이 조합 자체부터 이미 굉장히 너무 신선한 조합이고 이 둘이 정말 천재예요. 이 둘이 저보다 이 병원 본명이 장석훈인데 석훈이 형이랑 시피카 누나는 둘다 천재고 그러니까 이번에 원더로스트 앨범에 참여를 해준 사람들은 전부 다 천재예요. 저는 그냥 열심히 음악을 하는 사람일 뿐이고 어쨌든 세피카 그다음 병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응원해주세요. 그리고 오션월드 얘기는 좀 그만하세요 이제. 되게 제가 그때 되게 재밌었는데 너무 이 스포일러가 오션월드 얘기는 그만하세요. 그리고 일단 이번 원더로스트 앨범을 발매하고 저는 바로 10월 달에 저의 정규 2집 앨범을 발매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사실 거의 앨범 정규 앨범 구상은 끝이 났고 뭐 노래들도 대충 거의 다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국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여태까지 한국에서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앨범이 될것 같아요. 진짜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. 다 진짜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. 그래서 정규 2집 앨범은 LP로도 발매를 할 계획이고, 그다음에 정규 2집 앨범이 나오면 바로 단독 콘서트를 할 거고요. 다음 투어도 갈 거고, 이번 연도는 쉴 시간이 없어요. 그래서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, 이 노래들이 다섯 곡이지만, 이 노래들이 이제 젖어서 또 세상에 나오게 되겠는데, 여러분들이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,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,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, 물어봐 주세요. 댓글창에. 너무 제 얘기만 한것 같아가지고. 단독 콘서트 아마 10월, 11월, 이쯤에 할것 같아요. 시티팝 굉장히 좋죠. 시티팝도 지금 해보고 싶어요. 꼭 파랑색 머리는, 그냥 제가 파랑색을 좋아해서 파랑색 머리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어떤 노래 좋으냐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네.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시리럴. 다제 파트만 거의 들려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감을 잘못 잡으시겠죠? 저한테 좀 뭔가 제가 좀 항상 궁금했던 게 있는데, 좀 음악적으로 저한테 뭔가 원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? 여러분들은? 아,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어요. 이번 앨범에 팬시차일드가 다 이제 작업을 같이 했는데
한 명만 빠졌는데 그냥 다 이유가 있어요, 여러분들. 알게 되실 거예요, 조만간. 네. 아시게 되실 거예요. EDM이 개인적으로 제일 잘 어울린다고. 제 음악을 아예 안 들어보신 분 같은데. EDM은 제가 EDM은 네, 아무튼 네. 저는 뭐 어쨌든 저희 밴드 원더러스트와 팬시차일드 다음 크러쉬라는 이 가수가 앞으로 어떤 음악을 도전하고 시도하고 하던지 간에 계속 뭔가 국한되지 않고 정말 이 R&B라는 큰 뿌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음악을 시도하고 싶어요. 그리고 일단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또 이번 연도에 저의 뭐 노래들을 우리 또 원더러스트 밴드와 함께 밴드의 앨범을 한번 내보고 싶은 어쿠스틱 앨범을 언플러그드 앨범이죠. 언플러그드 앨범을 내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고 그걸 꼭 현실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재즈도 마찬가지고. 뭐 어쨌든 이번 원더로스트 앨범 많이 들어주시고요. 저는 쉬지 않고 계속 달릴 테니까 여러분들 쉬고 쉴수 있는 그런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. 이게 여유가 필요한 거라 사람이 사는 데는. 아무튼 이제 곧 23분 정도 남았는데 아침은 꼭 드세요. 아침을 꼭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20분 뒤에 나올 원더로스트 앨범 많이 들어주시고, 그 다음에 우리 또 크러쉬밤, 시밤 여러분들, 또 조만간 좋은 소식 있을 거니까 계속 그 카페에 주시해 주시고요.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은 여기까지고, 그다음 저는 감히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가요 역사에 길이 남을 앨범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기 때문에 저부터 많이 기대해 주세요.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, 2,500분 정도 끝까지 이렇게 라이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원더로스트 앨범 많이 들어주세요. 안녕!